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매드 몽키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공을 칠 때 아무리 힘을 줘도 공이 힘있게 날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문제다라에 대한 강의 주제로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믿고 보신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차후에 누르실 분들은 지금부터 강의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테니스를 치시는 동호인분들이시라면 어느 누구나 파워있게, 힘있게, 강하게 치길 원하십니다. 그죠? 예.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뭔가 좀 힘있게, 강하게 치고 싶은데 공이 잘 날아가지 않죠? 그런 분들이 오늘 꼭 보셔야 할 강의입니다. 네,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힘을 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아, 그래서 내가 공이 힘있게 날아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우선 지금 옆에 또 제가 치는 모습들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힘을 줄 때 첫 번째,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인위적인 힘, 뭔가 원리적인 힘이 아닌 지금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과하게 몸을 쓰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이런 동작이 나타나죠. 첫 번째, 자, 이렇게 힘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을 내가 아무리 세게 치려고 해도 공이 힘있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죠. 네, 예, 예. 지금 레몽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임팩트에만 너무 강하게 땅땅 힘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 자, 물론 임팩트에만 강한 힘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공은 좀 뭔가 때려지는 느낌이 들지만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이 아웃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그죠? 지금 이렇게 임팩트에만 뭔가 공을 빵빵 때리려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분들이죠. 세 번째, 뭔가 여러분들 보이냐, 뭔가 공을 아무리 세게 쳐도 공이 안 날아가지 않아요. 예. 이런 분들은 뭐냐면 포커스 자체가 잘못됐죠. 임팩트 맞는 순간 이후로부터 뭔가 스윙에 대해서 힘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죠. 지금처럼 막 공을 맞추기 전에 어떠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공을 맞는 순간부터 힘을 준다. 근데 제가 그 레슨자분들 대상으로 한번 이런 여쭤보면요, 혹시 공을 세게 치려고 할 때 언제 힘을 주나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공이 맞는 순간 혹은 공이 맞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공이 맞는 순간에 힘을 뭔가 이제 그때부터 힘을 준다. 그때부터 스윙 스피드를 높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세 번째처럼 이런 동작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청자분들이 제가 정말 간단하게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예는 뭐냐면 공에 힘을 준다. 공에 힘을 준다는 결국 뭐죠? 결과죠. 예, 공에 힘을 준다는 결과입니다. 그럼 과정이 있어야죠. 그 전 단계. 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힘을 모아야 힘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맞추는 임팩트 혹은 팔로우 스루에 중점을 두시는 게 아니라 테이크백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모아야죠. 돈을 모아야 돈을 쓸 수가 있죠. 돈을 모으지 않고 돈을 쓰는 거는 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 단계가 테이크백 단계죠. 지금 테이크백을 할 때 힘을 모으고죠. 여기서 또 뭐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뭔가 강하게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테이크백은 크게 모을 수가 있는 거고요. 힘을 많이 모을 수가 있는 거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공은 지금처럼 작게 모아야 되는 거죠. 예, 내가 힘을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야, 테이크백 동작에서 모아야 힘을 쓸 수 있다는 걸 일단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저희 레슨 오프라인 회원들에게도 말씀드리면 그러면 테이크백을 뺄 때 힘을 주는 거, 힘을 모으는 거 그러면 막 팔을 세게 잡아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테이크백을 할 때 이때 힘을 어떻게 모으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라켓 잡은 그립 쪽에 여기를 꽉 잡는 게 아니라요, 팔꿈치에,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요 팔꿈치의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힘을 좀 주고 빼셔야 돼요. 이때 손목이나 라켓 잡는 이 손바닥에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이 힘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힘을 주고 여러분들이 지금 요 부분이죠. 예, 요 부분에 힘을 주고 좀 이렇게
여유 있는 공은 조금 천천히, 여유 없는 공은 조금 더 빨리 힘을 모아야 되죠. 그리고 힘을 모았으면 이제 힘을 써야 되겠죠. 자,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은 제가 저희 몽키 테니스에서 시간 계산법이나 손목 팔꿈치나 그런 타이밍 계산법 이런 것들을 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추천 영상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그 강의를 시청하시면 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힘을 쓰기 위해서는 힘을 모을 줄 알아야 된다. 힘을 모으는 구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 다시 또 나가려는 타이밍을 맞추는, 공을 맞추기 위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강의에서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을 쓰려면 돈을 모아야 됩니다. 안 모으고 돈 쓰시면 나중에 부도나요. 네,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힘을 모아야 힘을 쓸 수 있다. 오늘 이 강의 팩트는 바로 그겁니다.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지금까지 시청하시고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힘을 모을 때 빠른 공은 빨리 모으고, 느리게 오는 거면 천천히 모아서 내가 다시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맞춰 나가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포핸드를 구사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